판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상 네. 9대 0으로 기각이 됐는데 9대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? 따로 거의 판소 교탄한다. 간첩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7월 27일 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.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.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.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솜씨 어떻게 되십니까? 하다는 일을 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제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서 내놓은 써놓던 글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버전을 글을 올렸습니다.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.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 바람에 이제 저기 제 방에 그게 이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. 특히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두 배,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